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천사들이 어두운 지하실, 어느 집이 벽장, 창고, 그리고 먼지 가득한 수장고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창조한 화가는 죽었고 그 순간부터 그 화가는 곧바로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생전 많은 주문과 명성, 존경과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그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은 오랜 시간 지하로 내몰렸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입니다. 그의 그림들입니다. 그는 매우 아름답고 순수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소녀, 귀여운 아기 천사와 큐피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그의 그림이 익숙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의 그림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그 어떤 화가보다도 아름다운 누드를 그린 천재적인 화가. 도대체 그는 왜 잊혀졌던 걸까요? 부그로는 아카데미즘을 수호했던 마지막 화가였습니다. 안정된 구도, 원근법과 해부학에 충실한 묘사, 신화와 역사를 담은 주제,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때는 19세기 후반. 사회는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회화의 발전으로 인해 형태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고, 현실을 사진처럼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때맞추어 인상주의가 태동했고, 그들은 기존의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보이는 색채와 빛을 그 순간의 감각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미술의 시작이 꿈틀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그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 큰 변화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은 밑그림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흘러가고 있었고, 부그로 같은 아카데미즘 화가들은 새로운 미술가들과 언론의 공격에 의해 점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그림 역시 딱딱하고 틀에 박힌 그림이라고 비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술사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 그의 그림은 다시금 재평가됩니다. 탄탄한 구성력과 탁월한 인물 묘사, 그리고 표정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영혼은 결코 잊혀질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매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1984년 회고전 이후 잊혀졌던 천재의 그림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뛰어올랐고, 부그로는 현재 명화 포스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명입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밤에 장막을 거두며 아침을 여는 가정에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의 향기를 맡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순수하면서도 고결한 아름다움에 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속 여인들의 누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어떤가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아름다움을 뽐내듯 자신감 넘치는 포즈의 비너스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첫 키스. 그리스 신화 속 큐피드와 푸시케의 어리적 모습을 상상하고 그린 작품입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 지어집니다.
그가 그린 아기 천사들 그림도 더 감상해 보시죠. 소녀 목동입니다. 말년으로 가면서 북으로는 누드화보다는 소녀의 모습을 소박하게 그려내었습니다. 따스함과 편안함의 안정이 느껴지는 그림들입니다. 한때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군림하던 윌리엄 아돌프 북으로는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서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아카데미 증과 함께요. 하지만 북으로의 정교하고 흠잡을 곳 없는 사실적 표현과 아름다운 감성이 담긴 그의 그림은 영원히 잊혀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북으로의 그림을 감상해 보시죠. 그의 그림을 한참 보고 있으면 꼭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